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6.9에요. 6.9에 Decorate and Forwarding, Call Apply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그 논리를 살펴보자. 첫 번째 예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여기까지네요. 볼게요. 이제 코드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읽으실 수 있죠. 우리가 1년 넘게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그 감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 펑션이 slow라고 하는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x를 받아서 그냥 console라고 하는 거예요. called with x 그죠? backtick을 썼었죠. 그리고 난 뒤에 return x, x를 return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라고 가져가느냐니까 이게 굉장히 느린 CPU 인텐시브 잡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CPU를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종류의 프로세서가 이 슬로우라고 하는 펑션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펑션입니다만은 그런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뭘 생각해 보시느냐니까 만약에 이 펑션이 항상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특정한 리턴을 한다면 지금 이걸 이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x가 들어오면 x를 돌려 보내잖아요. 이걸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 몇 년간 공부할 거예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퓨어 펑션 대 임퓨어 펑션. 그래서 퓨어 펑션을 쓰겠다 하는 게 펑셔널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뭘 두고 퓨어? 퓨어는 순수하다는 뜻이죠. 순수인데 그럼 어떤 걸 두고 퓨어 펑션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뭘 두고 순수한 펑션이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이거는 when input is the same the return value also should be the same. 그러니까 인풋이 같으면 아규먼트가 들어갔을 때 그 펑션의 리턴 값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이 3이라는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3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이런 x를 받아서 리턴하는 값이 뭐라고 할까요? x 더하기 1 하죠. 그러면은 언제나 x가 5가 들어가면 6이 리턴되고 7이 들어가면 8이 리턴되고 x가 5가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나 6이 리턴되지 6 외의 다른 숫자 7이나 8이 리턴될 수는 절대 없죠. 그죠? 이게 퓨어 펑션입니다. 퓨어 펑션. 그럼 임퓨어 펑션은 뭐냐 하는 거죠. g x가 있었는데 리턴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랜덤 숫자 있잖아요. 랜덤. 그래서 랜덤 펑션에 x를 넣어서 그걸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x 값이 뭐가 들어가면은 그 뭐가 들어가든지간에 랜덤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이런 것을 임퓨어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x 값이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2가 들어갔다. 주사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죠? 주사위를 굴리는 횟수 해서 이 주사위 굴린 횟수의 뭐예요? 평균값을 리턴해라. 그러면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3번 굴려서 3번 굴린 값의 합계를 평균해서 그 값을 리턴해라고 한다면은 어떨 때는 3번 굴렸을 때 평균값이 4가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3번 굴렸을 때 평균값이 2.5가 될 수도 있고 3.7이 될 수가 있고 들어가는 인풋 값은 다 4번, 3이잖아요. 그런데 리턴되는 값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주사위가 영어로 뭐죠? 갑자기 주사위가 영어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예. 이런 것들을 impur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pure function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들어가는 input 값이 같고 return 되는 값은 특정한 input 값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변함없는 return 값이 나온다 그러면 하고, 그리고 이 function이 굉장히 CPU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힘든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map이란 게 있잖아요. map. map이 뭐였어요? key value set. set로 저장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map을 이용해서 x값이 주어졌을 때 그 x값, 여기 x값이죠. x값의 결과를 캐시해서 map에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input 값이 들어오면은 계산할 것 없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것을 리턴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caching decorate라고 하는 펑션을 한번 정의해 봅니다. 정의하는데 얘는 argument를 펑션을 받고 return도 펑션을 리턴해요. 이런 걸 우리가 higher order 펑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higher order 펑션. higher order 펑션. 어떤 펑션을 리턴하냐니까 일단 여기 let cache 해서 new map, 새로운 맵을 하나 만들어서 그 캐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캐시 속에 맵입니다. x라는 엘리먼트 아이템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은 그 캐시에서 x값에 해당되는 밸류를 찾아서 리턴하면 되죠. 그죠? 없다. 그러면은 펑션, 우리가 받은 펑션 지금 같은 경우 슬로우 x가 되겠네요. 펑션 x를 받은 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졸트를 하고, 이 리졸트를 캐시에다가, 이 캐시잖아요. set 해서 x 리졸트 해서 그 리졸트를 리턴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 펑션을 뭐 100번을 1000번 만 번을 호출한다 하더라도 이 캐시는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새로운 값을 갱신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close라고 했던 거잖아요. 기억나나요? close. 이 close의 원리가 바로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래서 caching decorate에다가 이 펑션 slow라고 하는 펑션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slow fn이라고 하는 새로운 뭐예요? variable를 선언하고 slow fn에 1을 넣어봅니다. 처음에 1을 넣고 그러면은 뭐가 수행되기 처음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1은 없죠.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게 수행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행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고 있는 것이 slow라고 하는 펑션이잖아요. 그죠? slow라고 하는 펑션이 담고 있으니까 이 slow에다 1을 넣어서 1이 리턴되어 나오겠죠. 그 리턴되어 나오면은 그 값, 여기다 맵에다가 1, 그 결과값 리턴되는 값도 1이네요. 1, 키도 1이고 value도 1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또 한번 slow fn을 다시 한번 대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캐시 요소에 이미 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꺼내서 리턴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2일 경우 또 마찬가지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바로 돌려보지 말고 컴퓨터를 모니터를 멈추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소스 코드를 다 스택브릿지에다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택브릿지에서 이 소스 코드를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10분이 걸려도 좋고 30분이 걸려도 좋고 1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그림이 나오면은, 그런 다음 나오면은 이걸 한번 구동시켜 보십시오. 그림이 나오나요? 멈추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쳐다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자,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Called with 1. 이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 1 넣었을 때, 그죠? 여기서 넣은 내용이죠? 그죠? Called with 1 됐고, 요 1은 어디서 넣었나요? 이건 return x, x 넣었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 console log에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again, 다음에 1. 이거 끝이에요. 여기서 return 됐죠? 여기서 return 됐으니까 뭐가 없나요? 여기서 리턴 받은 요게 다시 안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오고, 이거는 여기서 나오고, 이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리턴 되는 값이 없고, 리턴 되는 값이 없으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1이 어게인 1 밑에 표시 안 된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봅시다. 처음에 슬로우 FN에 2를 넣었습니다. 2를 넣으면 그 2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없죠. 여기 없으니까 이게 수행되죠. 이게 수행되면서 console log called with 2 나왔죠. 다음에 return x, return 된 넣은 값이 console로 표시되죠. 2로. 그죠? 2가 return 됐으니까. 여기 이 두 개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여기서 넣은 거예요. 여기. 요걸 수행하면은 자동으로 요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얘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again to 밑에 파란색 글씨 2가 표시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게시판에 와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죠.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거예요. 이게 복잡한데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뭐냐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런 게 있습니다. 리턴에 똑같습니다. 이 좀 전에 똑같은데 이번에는 슬로우X가 월크라고 하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얘가 밖에 빠져나와 있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밖에. 여기 있었죠. 여기.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브젝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캐싱 데코레이터 똑같습니다. 똑같고 해서 또 밑에도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제 워크 더 슬로우. 워크 더 슬로우 식으로 되죠. 그죠? 되고 또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니까 예쁘게 예상했던 대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called with 1, 1 return 되고 called with 2, 2 return 되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한 번 더 called with 한 번 더 이걸 호출해 볼까요? 똑같은 걸 두 번 호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우고 저장하면은 이렇게 나왔죠. called with 1, 1, called with 2, 2, 그냥 2만 나왔어요. 왜 그냥 2만 나왔을까요? 여기서 바로 리턴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로 리턴 되니까 여기 있는 요게 수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녀석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펑션과 조금 전에 봤던 예제의 결과하고 서로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이번엔 파란색 글자만 숫자만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이걸 쳐다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채팅룸 있죠? 우리 전문가들이 있는 채팅룸에 들어와서 질문을 남겨야 돼요. 질문해서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거의 5분이나 10분 이내에 바로 답변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됐으면은 지금 중단하고 이해될 때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다시 이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다가 this sum method를 호출했어요. this의 sum method 하면 this는 지금 worker잖아요. some method return 1 됐습니다. 이걸 곱해주란 말이죠. 그죠? 1은 좀 숫자가 너무 작고 한 3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보죠. 돌려보니까 여기까지는 잘 됐습니다. called with 1 됐고 그게 어디예요?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3이 return 됐죠. 3은 어디서 return 돼서 나왔나요? 여기서 return 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캐싱 데코레이트 데코레이트에다가 워크 더 슬로우라는 펑션을 타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뭔가 리턴되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리턴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리턴되는 것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새로이. 그죠? 그런 다음에 work slow to 하니까 이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지워놓겠습니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called with it to 까지는 넣었는데 그죠? called with it to 컨솔 로그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넣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L 같아졌어요. 여기서 L 같아졌어요. 이거는 밑에 있는 이거는 증상적으로 잘 동작을 했습니다. 얘가 오류 같아졌습니다. 왜 여기서 오류 같아졌을까요? 이 this라는 데마가 있죠. 그죠? 우리가 thi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언제 했었나요? this object method this 4.4 여기서 공부했었죠. 그죠? 그리고 스코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스코프는 언제 공부를 했었나요? 볼까요? 글자가 지금 여러분 이게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에피소드 48번에 스코프가 있고 47번에 클로즈라는 게 있었어요. 47번 에피소드, 48번 에피소드 두 군데에서 이걸 다뤘었죠. 그리고 49번에 independent scope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죠? 이 세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스코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lexical scope라는 게 뭔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제입니다. 요게 해결되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거 에피소드를 다시 보시던가, 그죠? 아니면은 게시판에 들어와서 또 질문을 하던가,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미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동작할 수 있는 이유가, 그죠? 특히 여기서 설명을 했었죠. 여기에 기억나시나요? 47번, 48번, 49번 할 때 글로벌 스코프, 로컬 스코프, 어나더 로컬 스코프, 그죠? 어떤 식으로 스코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같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가 되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 채팅룸 있죠? 채팅룸에 들어와서 질문하면은 5분 이내에 답변해 줍니다.